폭염과 열대야로 외출할 때면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0년 8월 넷째 주 주양 영상 광고 뜨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목장 모임과 점심 식사가 진정 국명이 들어서기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큐티어 목장 단톡방을 통하여 나눔에 힘써주세요. 학꿈 영화유치부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학꿈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꽃꽂이는 이종필 집사님과 유인순 집사님이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는지 영상으로 보실게요. 영상 광고가 오늘 조금 이상했죠. 예꼬마을 아동부도 바이 청년부도 여름 집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우리 주양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금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며 새벽 예배는 밴드를 통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양의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주양 큐티, SOS 5분 말씀 선포, 성경 통독, 가정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